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열스님 집에 놀러 왔는데요. V-Jet이라고 하는 조금 신박한 제품이 있어서 열스님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잘하죠. V-Jet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HDMI 신호를 단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닌텐도를 여기다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유선이잖아요. 이걸 이제 무선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수신부고요. 여기는 이제 송신부예요. HDMI 선이 필요 없이 이게 30m까지 됩니다. 예. 이거 들고 집 밖에 나가도 되겠네, 그러면? 그렇지, 나가도 되지. 아, 그렇게요? 이 HDMI를 지금 유선으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고를 필요 없이 요거에 있는 그 HDMI 요거를 꼽아주면 이 사이가 30m가 떨어져도 어디서든지 무선으로 HDMI 신호를 받아가지고 딜레이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전원은 어떻게 해요, 전원은? 그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마이크로 USB, 뭐 핸드폰 그쵸. 배터리나 네. 핸드폰 충전기에 넣는 그 네. 전원은 필요해요. 이런 좋은 네.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다 USB 포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별로 안 좋은 것도 다 있어요. 아, 그렇죠. 수신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송신부에 전원 충전기를 하나 준비하는 게 이게 그게 힘들더라고. 되게 번거롭더라고 보니까. 아, HDMI 그냥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게 좀. 지금 제품을 제품을 소개시키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예. 네. 그 제가 실제로 네. 제가 좀 강의하는 좀 허름한 강의실에 그래서 세팅을 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원 공급하는 걸 하나씩 더 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 얘는 그때 이제 프로젝터에다 연결을 했는데 네. 프로젝터에 또 이런 USB 포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얘를 못 썼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유선으로 해서 썼거든요 내가. 근데 실제로 이제 세팅만 되면 좋기는 할 것 같아. 왜? 멀리서도 선 없이 깔끔하게 이거는 이제 프로젝터는 벽에다 쏘고 나는 노트북 몰고 멀리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 이제 게임 물론 뭐 닌텐도야 이제 뭐 컨트롤러들이 워낙 무선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나는 지금 오늘 열스님하고 같이 딜레이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야. 난 그게 제일 궁금해. 회사 측에서는 거의 없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를 여러분 여기 동모드로 해가지고 지금 피파를 해놨고요. 지금 이제 유선으로 해놨어요. 한 요 정도의 딜레이라고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유선 HDMI 유선으로 연결한 거거든요. 아, 유선 딜레이를 느껴보세요 지금. 네, 네, 네. 저도 움직여볼게요. 요 정도. 그죠. 자, 스톱. 오케이. 나도 요 정도인데 이게 지금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봐봐요. 어때요? 느껴봐. 솔직하게, 솔직하게 진짜. 축구 게임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축구. 나도 움직여볼게. 잠깐만요. 아니야. 딜레이 거의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땐 상당히 이게 물론 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30m 가면 또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때? 솔직하게 괜찮죠? 그래도. 아, 괜찮은 것 같아. 딜레이 되게 없죠. 뭐 깔끔하게. 빨리 패스하고 시작하세요. 선 없이.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렇게. 골! 강의장 같은데 한 번 딱 세팅해놓고 손 안 대는 곳 있잖아. 그런 데는 괜찮을 것 같긴 해. 근데 휴대성을 따지자면 휴대성은 나도 이게 왜냐면 전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쵸. 양쪽이 다 전원이 필요하니까 어때요? 이거 해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솔직하게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야, 아 얼마라 그랬죠? 소비자가는 32만 원인가 하던데. 안 살 거예요. 사실 유선하고 무선하고 네. 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딜레이 면에서는 네, 장점이 딜레이 확실히 면에서... 있어. 휴대성 그리고 뭐 전원 공급이라든지 이런 점들 그리고 가격 네. 요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그냥 케이블로 퉁칠 것 같긴 한데 약간 아쉽지 그 부분은. 네, 이제 선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좀 세팅해놓고 건들 필요 없이 그냥 선만 이렇게 꼽고 다른 기기만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한번 예. 기술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 저는 이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크롬캐스트란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핸드폰에서 그냥 따와가지고 그것도 가능했었어요 그때. 아 무조건 여기서 쓰면 대박이다 이런 건 솔직히 못 찾았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쓰는 용도에서 거기에서 내가 쓸 땐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규리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